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독특한 무료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거 이제 무료니까 여러분들 다 가셔서 제가 사이트 링크 해둘 테니까 다 받으실 수 있는 무료 플러그인이고, 이게 뭐냐면 되게 컨셉이 독특한데, 우선은 그냥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열티지라는 회사에 여기 Bad Contact라는 VST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노이즈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내리시면 50Hz에 이제 노이즈가 올라오고, 올리면 60Hz에 노이즈가 아니라 이제 험이죠, 험. 전기 노이즈가 이렇게 일부러 볼륨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치 그 버튼 눌렀을 때 생기는 그런 노이즈 같은 거 있죠? 그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것도 매번 같은 소리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테스트 삼아서 리샘플링 받아 볼게요. 신기하게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모델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이즈를 단순히 플레이백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덜트라고 돼 있죠. 지저분한 정도를 이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돌릴 때 올라오는 노이즈 자체의 레벨, 이렇게 하면 좀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죠. 이런 노이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그 약간 접촉 불량인 노브, 볼륨 노브 같은 거 돌리면 생기는 이런 노이즈인데,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레트로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되게 재미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이즈도 한번 받아볼까요?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좀 신기하네요. VST는 흔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가서 받아보시고, 요런 것들을 텍스처 삼아서 뒤에다가 살짝 깔아놔도 이쁘게 쓸수 있을 그런 신스 소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덜트를 높이면은 소리가 되게 고역 쪽으로 좀 생기는 것 같고, 저역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고역이 없어지고 약간 로우 쪽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그냥 자체 볼륨인 것 같아요. 써 있는 건 이제 볼티지라고 써 있죠. 제가 신기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 아참 그리고 이 플러그인 쓰실 때는 꼭 볼륨을 어느 정도 좀 낮추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채널 볼륨이든 마스터 볼륨이든 이게 노이즈가 스피커에 너무 갑자기 팍 올라오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볼륨을 항상 좀 이렇게 내리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는 또 이제 걸어드리겠지만,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Fun Stuff 여기 이쪽에 있는데, 오시면은 밑에 Free Gift Software 다운로드 요거 누르시면 VST 플러그인, VST3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돼서,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트에 보시면 좀 재밌는 컨셉의 악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보셔서 다른 탭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요런 재밌는 컨셉의 플러그인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종종 이렇게 좀 제가 재밌는 플러그인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